어드벤트 캘린더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이 10일이거든요. 8, 9, 10, 3일 밀렸네요. 다다다 까볼게요. 8일, 똑같으네. 9일, 10일. 8일 초콜릿. 9일 초콜릿. 오늘 초콜릿. 신랑 신부님들 바로 촬영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정고 대학원들 기상환생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수영 강습은 없는 날인데 이제 회원카드 있으면 자유수영을 공짜로 할 수 있더라고요. 준비해가지고 수영장 다녀오려고요. 스위스임 수영 가방이고요.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써봤지만 크기도 딱 좋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스칼프매드에서 보내주신 샴푸거든요.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고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디워시. 일주일 만에 다 젖어가지고 새 거 하나 더 들고 가려고요. 호캉스 가서 땜쳐왔던 어메니티들인데 또 이렇게 써지네요. 이것도 땜쳐온 바디워션입니다. 이렇게 캡 달린 칫솔을 친구가 또 줘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유실물 치약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사둔 건데 집에서 쓰기에는 크기가 또 애매해서 안 쓰고 있었는데 들고 다니면서 쓰기 또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수영장에서는 이 치약을 씁니다. 이것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립밤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팩. 머리 감고 나서 말리면서 바르는 헤어팩이고요. 이거 바르고 머리 안 헹궈도 돼서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항상 사두는 팩이에요. 그리고 GBH에서 보내주신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수영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벌써 이만큼이 났었어요. 수영하면은 머릿결이 엄청 상한다 해가지고 수영하고 나와서 씻을 때 머리에 이 트리트먼트를 떡칠을 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떡칠을 해요. 떡칠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잘 해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수영하기 전보다 지금이 머릿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도 챙겨가고요. 그리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요즘 이 크림 없이 못 살거든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하나로 모든 스킨케어를 퉁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바르고 끝.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수경이랑 이어플러그랑 수경 케이스 3종 세트도 넣어주고요. 방콕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암튜브 없이는 물에 뜨지도 못했는데 수영장 다닌 지 일주일 만에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에 뜨고 약간의 몸부림 같은 그런 헤엄을 쳐가지고 한 3보 그 정도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빨을 세우느라고 이래저래 돈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다른 스포츠랑 비교해봤을 때 가성비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도 배우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월회비도 정말 저렴하고 저 같은 경우는 6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센터를 등록했거든요. 제가 해본 운동 제일 가성비 좋은 운동입니다. 브라켓 챙기고 수모랑 수영복도 챙겨볼게요. 습식 타월까지 챙겨갑니다. 지금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뭐 사후 경직 상태인데 수건까지 챙기고 다 썼습니다. 수영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완전 웃었다가 집에 일어났습니다. 알바 갈 시간이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간다고 하니까 무슨 알바인지 많이 궁금해주셨는데 카페 알바 시작했어요. 약간 아이러브 커피?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메뉴가 되게 많거든요. 음료랑 뭐 디저트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진짜 아이러브 커피 같은 타이쿤 게임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분은. 검찰의 한 허위 제보에는 공무집행 방해. 오늘은 오랜만에 블로그에 밀린 일상 포스팅을 했고요. 오늘 또 알바 가는 날이거든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까지 연습생 신분이었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풀타임으로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쇼핑몰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거래처 사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야 되고요. 종갓집에서 주문한 열무김치고요. 반찬통에 옮겨 담아줄게요. 니가 태우면 믿겠나? 세상 저 조합 세운 당신 공작 덕분에 귀향살이 끝냈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현장 전화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다. 경찰 수사는 중단됐지만 우병준 실장이 찾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도준이 말대로 이번엔 가보세요. 아버지 저 눈치라고 일도 없는 자식. Get you elevated to a levitated. 거래처 사장님 연락 기다리면서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주셨거든요. 아, 아까 연락드렸는데 답장을 이제 주셔가지고 거래처 계좌에 이제 입금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야 물건을 보내주셔가지고. 알바할 시간이라서. 붕붕 노래방. 편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일어나자마자 밀린 블로그 포스팅을 마쳤어요. 예. 씻고 나왔고요. 일단 로고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 오늘 날짜 뜯어볼게요. 오늘은 12월 12일이고요. 오늘의 초콜릿은 짠. 오늘은 녹차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크리스마스 2주도 안 남았네요. 대박. 소모패드로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친구분들께 유튜브 컨텐츠를 추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정말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주셨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찍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중에 제 친구네 집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친구 집도 룸투어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볼 계획이고요. 초콜릿이 아직 안 녹아가지고 좀 오물오물 그렸는데 미안해요. 앰플 발라줘요. 수건 머리 어떻게 이렇게 싸는지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잘 붙어있는 것 같다고 고정력이 좋아 보인다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짜매주고 있습니다. 스킨 앰플까지 한 다음에 크림 단계에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아토베리어 크림을 짜면 자글자글한 캡슐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작고 미세한 캡슐이 바로 더마온 보습 캡슐이에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피부 속 지질 성분이랑 유사하게 재현한 특허 성분이라고 해요. 이 보습 캡슐들이 체온에 부드럽게 녹아서 피부에다가 보습 장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캡슐이라고 하면 뭔가 100% 다 안 녹을 것 같은 피부에 겉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림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이 캡슐이 싹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발리고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순한 제품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맨날 악건성이다, 나 진짜 건조하다, 많이 찡찡거려가지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름에도 버진피는 악건성이라서 보습력이 저한테 모자란, 못 미치는 그런 제품을 쓰면은 바로 딱 느껴지거든요. 찍어 발랐는데도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가렵다든지 피부도 막 땡기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증상으로 보습력을 판단하는데 토베리어 365 크림은 발랐을 때 촉촉하고 속당김도 없고 가려움도 없었어요. 정말 잘 만든 보습 크림이구나, 보습력이 진짜 좋구나 했거든요. 기초도 이제 촉촉하게 했으니까 쿠션도 좀 찍어 발라볼게요. 쿠션은 제가 계속 쓰던 건데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은유 진저 컬러입니다. 눈화장은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로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제주도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서 입을 옷도 정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수름이 애견 호텔도 예약해야 돼요. 애견 호텔은 방콕 갔을 때부터 이제 여행 갈 때마다 보내고 있는데 너무 잘 맡아주시고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런 거 왕창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믿고 맡기고 있어요. 제주도 가서 뭐하지 하다가 친구가 온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온천을 찾아봤는데 탄방 온천인가? 탄산 온천인가? 온천이 하나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천도 해볼까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젊은 분들이 안 가시더라고요. 다 거의 뭐 40, 50, 시부모님이나 부모님 모시고 많이 가는 코스더라고요. 겨울이고 하니까 뜨끈한 온천에서 몸 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온천도 가보기로 했어요. 거기가 숙박이 되면 좋을 텐데 숙박은 안 되고 그냥 진짜 목욕탕 같은 곳인가 봐요. 그래서 숙소는 다른 곳에다가 잡았잖아요.
이번 제주 여행 테마는 온천입니다. 온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숙소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 오션뷰 카라반이랑 발리 감성? 이국적인 감성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3시간인데 그것도 못 정해가지고 친구들이 인스타 친구분들한테 여쭤보고 아바타 소개팅처럼 골라주시는 대로 가자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더니 구독자님들이 이국적인 감성의 숙소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예약했거든요. 마스카라도 항상 쓰는 거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 제로 2호 브라운이고요. 눈썹은 제가 이번에 바꿨어요. 탈색하면서 바꾼 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4호 애쉬 브라운. 저는 제 눈썹 까만 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염색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브로우 카라까지 칠해줍니다. 굴곡이 져 있어서 바르기가 또 편하더라고요. 팁이 얇아가지고 쓱쓱 발랐을 때 뭉치게 발리는 것도 좀 덜하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3C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이것도 맨날 쓰는 거 한 번 사서 나한테 좀 맞다 하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어금니를 깨물고 웃습니다. 광대보다 살짝 위로 눈에 좀 더 가까운 볼따구에다가 톡 요거 이번에 하나 배웠거든요.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넓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위쪽으로 바르고 있는데 기분 탓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영해 보이는 느낌 들어서 좋아요. 림 뭐 쓰는지도 좀 요새 많이 물어봐 주시던데 이래 좀 손 웜수템 머리까지 말려주면 끝! 저는 두피도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모발도 좀 촉촉한 게 좋아서 머리도 기름을 떡칠을 해줍니다. 짠! 이번에 에스트라 토베리어 365 크림이 연말을 맞아서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홀리데이 한정판 기획 세트가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극건조기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보습이잖아요. 순하면서 보습력 좋은 피부 속까지 보습되는 찐 보습 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토베리어 365 크림 강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홀리데이 기획 세트는 12월 22일 네이버 기획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번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맞이해서 10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에스트라 홀리데이 블랭킷도 증정된다고 하고요. 또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에스트라 아토베리오 365 크림은 올리브영 리뷰만 2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간증 후기가 넘치는 찐 보습템이고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오 365 크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쟁여두시기 바라고요. 관심이 생기신 분들, 나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가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홀리데이 기획 세트를 구입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촉촉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네요. 조금 핏되는 얇은 가디건을 입었고요. 뉴제티 유니폼 입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찾아 헤맨 크롭 패딩. 근데 이제 알록달록 드디어 찾았어요. 동대문에서. 이번에 제주도 입고 가려고 내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얘가 말캉말캉해. 여기는 딱딱하거든? 부은 것 같다. 아 진짜? 붓기다 붓기. 붓게. 아파요. 아파요. 다쳤어. 뼈가 중요한데 이제. 붙지도 않을 긴데 이제 다치면. 막 너무 아프더라고.
선거 초연의 품계를 종길품 큰일나 주문은 하네 안 주는 것이다 조사하기 전에 내 이주 정남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몸은 안 들었어 나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몸 보라색 멍든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아니 안 보였어 아니 화장실 들어갔어 하얀 모래 자자라 정부시 예 정부시 여기서 성 주인들 경영 바로 끝났습니다 화장 주세요 조건분 오늘 점심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갓집 전라도 포기김치입니다. 젓갈 맛이 깊어가지고 남도식 김치 좋아하시면은 정말 강추하는 김치고요. 라면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라면 얼른 먹고 제주도 여행 짐 싸야 되거든요. 입고 갈 옷도 못 정해서 밥 먹고 얼른 제주도에서 입을 착장을 짜야 하고요. 바쁩니다. 밥친구 오늘은 블루보틀 오늘은 블루보틀 컵을 꺼내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입을 옷을 정하고 있습니다. 니트랑 맨투맨은 확정. 그리고 바지는 둘 다 골덴 바지거든요. 민트를 입을지 브라운을 입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아이보리 니트에 브라운 골덴 바지. 2번은 아이보리 니트에다가 민트색 골덴 바지. 브라운이 더 예뻐 보이긴 한데 아우터랑 액세서리랑 가방이랑 신발 그런 전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민트 바지로 가겠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가방 하나 딸랑 메고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겨울이고 해서 옷도 두껍고 챙길 것도 많아가지고 20인치 캐리어 끌고 가려고요. 짐을 하나씩 담아볼게요. 니트 방금 건조기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꾸깃꾸깃한데 잠옷 위아래 세트로 챙겨갈게요. 잠옷은 아밤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잠옷치고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큰맘 먹고 샀는데 유럽에서 정말 잘 입었잖아요. 이 잠옷 입으면 유럽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티셔츠들 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뉴 유즈드 띵 맨투맨도 챙겨가고요. 그리고 아까 열심히 고른 골덴 바지도 챙겨갑니다. 잠옷까지 해서 옷을 이렇게
챙겨갈 거고요. 화장솜이랑 제가 리무버 담당이어가지고 아이 리무버랑 클렌징 워터도 같이 챙겨갑니다. 그리고 여분의 마스크, 수영복도 챙겨가고요. 토너 패드는 소분해가지고 챙겨갑니다. 그리고 아토베리어 365 크림 챙겨갈게요. 나머지 짐은 내일 준비하면서 마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다리던 수영장 가는 날입니다. 수영 가방 쌌고요. 헤딩 입고 나갈게요. 슬아, 슬아, 냄새나. 응? 친구가 볼래 보러 가가지고 친구 집에 지금 수롬이랑 둘이 있거든요. 제주도 가기 전에 택배 포장을 해놔야 돼서 그 작업을 좀 하려고요. 방금 다이소에서 사온 클립보드거든요.